마라나타.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청년부 찬양대가 가장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사실은 찬양대원들 중에서 같은 연령의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어진 찬양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목소리가 좋은 때, 또 가장 열정이 있는 때 우리 하늘다리 찬양대가 우리 종교교회 가장 잘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담임 목사가 괜히 저 찬양대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지휘자님께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물론 그동안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 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캄티베스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뭔가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캄티베스에 요즘 선교사 추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캄티베스로 들어가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도 자기의 지금 비자가 만료가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지금 1차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써서 기도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이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 신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과 삶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 동안에 이 기간을 강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강단에 좀 특별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촛불을 여기 초를 네 개를 세웠는데 이 초 밑에는 사칠나무 가지와 사칠나무 잎 그리고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동안 촛불을 하나씩 더 밝혀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적인 자세를 더 올곧게 세워가는 기간이 바로 이 강림절 기간입니다. 원래 강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은 아람으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서 쓰고 띄어서 쓰는 데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붙여서 쓰면 주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나타, 이것은 주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라나타, 이걸 띄어서 쓰게 되면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그 믿음, 그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주일날 뭐 낳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몇 년을 다녀서도 이 족보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혹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얘기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진실로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 살을 꼬집으면서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될 대단히 큰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어느 날 선교사가 추방을 당합니다. 모든 걸 다 놓고 들어가지 못한, 나와야 되는,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까지 세 주간 연속으로 야곱에 대한 말씀,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이 야곱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은 정말 자격이 없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서는 당연히 장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어져야 되는 이 소중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다가 에서는 나중에 통곡하며 애글복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족보, 왕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마태복음은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성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려지는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인데요. 그냥 단순히 구약성경 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지배하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가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족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의 족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족보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잇고 다윗의 왕족의 혈통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은 전적으로 선민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기록되어야지만이 그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그가 어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족보에 이름이 있느냐, 선민의 족보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선민의 의식이 산산조각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9절과 1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의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을 앞서 달려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뽕나무 아래에 이러신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추어 서시고 위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집에서 하루를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갑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잡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 알기나 해. 저 사기꾼, 저 매국놈,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저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삭개오에게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간 삭개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보상액을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 삭개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 삭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 오른다는 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족보에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왕의 족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족의 일원으로 그 족보에 오른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거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다는 것.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심판대 앞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책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그 행위의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자녀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가 있었다는 말이죠. 또 저 같은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손주가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확실하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딱 설정이 되면 거기에서는 자녀가 잘 생겼냐, 능력이 많느냐, 뭐 올바르게 살았냐, 여러분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하도 속을 새기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자식 그 포기해. 내가 볼 때 저 인간 아무리 봐도 인간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나도 당신 자식이면 벌써 포기해서 내 자식이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거든.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사랑이 여러분 존재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총의 관계입니다. 죄 지었다고 버려?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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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낳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여러분 특이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다섯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유대인의 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이 족보에 오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성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오른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것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다섯 명의 여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제외한 네 명의 여성의 이름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를테면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다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와? 아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름 5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라합은 광야를 지나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점령한 성 이름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여러분 누구를 낳느냐 하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름 루스입니다. 루스는 원래 암몬 모압 여인입니다. 말씀드리면 이방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여성입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바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 바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 여인과 잘못된 관계를 갖습니다. 그 관계가 들통이 날까 봐 여러분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결혼을 해서 다윗이 낳은 자식이 바세바가 낳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네 명의 여성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에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개판이다 개판. 예수님의 족보 진짜 지저분하다 이거. 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만약에 이 족보에서 16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족보, 이 위의 족보는 정말 지저분한 거예요. 형편없는 거야.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아니 이런 족보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위에 그 지저분하고 형편없는 족보의 이름들이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되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옳았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천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소급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버트 하크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제 선배 목사님이 설교집을 내었는데 그 설교집 제목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길게 붙였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는?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생각하면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내가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함부로 인생을 내동댕이 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